검사들의 조직을 이제 크게 특수부, 그 다음에 이제 공안부, 공안기획, 또 이제 일반 형사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공안기획 쪽은 일부 이제 공공수사부장들이 이제 민주정부 하에서 이제 일부 전국적인 이제 통일적인 기준들을 이제 선거 관련해서 세우려고 노력하는 비교적 균형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 공안 공공수사부에도 특수부 출신들이 가서 그 지휘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이 중에서 가장 정치 집단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 부들은 특수부예요. 특수부가 검찰 조직 전체의 요직을 차지해서 공안 쪽도 차지하고, 그런 데서 검찰에서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한 사건들, 또 달리 말하면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직관사건에 있어서는 특수부의 정치적인 시각들이 검찰 전체에 펴졌어요. 그 해당 검사들은 오랫동안 언론을, 특수수사의 자체가 언론을 활용할 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고, 이익과 자리를 차지하는 그 시점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루는 능력들도 굉장히 배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의 뭐 초선 국회의원 이상, 몇선 내 국회의원의 뭐 검사장 이상으로 돼 있다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져도 있다고, 뭐,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뭐 이러려는 취지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의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현실인식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해놓고 말을 여관장으로 뒤집잖아요. 합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그 수많은 민주정부 하에 대해서 수많은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천의 문제이지, 다시 처음부터 그 방어 논리들을 이야기하고 할 그런 것들을 한다면 또다시 그 정치적인 행위에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